역대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 중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우린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선 우주 관찰에 가장 진보된 기술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왕립천문학회 회원들은 블랙홀이 거대한 별을 간단하게 흡수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바로 은하계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진까지 찍었죠. 역사상 처음으로 이 놀라운 사건은 지구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어요. 뭐 어쨌든 천문학적으로 볼 때 2억 1,500만 광년의 거리는 꽤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죠. 이 사건의 빛은 우리 행성에 2019년 9월에 도달했는데 경험 많던 과학자들조차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비가 약 139만 킬로미터인 우리 태양 크기의 별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별은 궤도에 많은 행성들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기에 충분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거대한 블랙홀을 더 봅시다. 블랙홀은 완전 검고 원반 모양이며 무게는 이 별보다 10억 배 더 나갑니다. 이 중력장의 힘은 엄청나요. 아무것도 이것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죠.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도 여전히 이 검은 심연 속으로 떨어질 거예요. 빛 그 자체도 이 경계를 벗어날 수 없죠. 별이 블랙홀의 중력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망은 없어져요. 처음에는 블랙홀이 당기는 것에 저항하려 하죠. 그럼에도 이 별의 바깥층은 스파게티처럼 블랙홀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이것은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일어나요. 블랙홀을 향해 손을 뻗을 기회가 생긴다면 손가락이 늘어나고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길이에 따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팔보다 손가락에 더 강하게 작용되죠. 그래서 블랙홀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이 과정을 스파게티화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건 별의 왕관이에요. 이것은 뜨거운 플라즈마로 이루어진 별의 바깥쪽 껍질이에요. 여러분은 별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건 그 플라즈마가 가시광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뜨거운 플라즈마 스파게티가 블랙홀에 도달하면 원반 가장자리에 남아 블랙홀의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요. 별의 입자들은 이미 어두운 심연의 사건의 지평선에 닿았어요. 블랙홀의 중력장은 가장자리에 빛을 휘게 하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은 관찰자 눈엔 약간 크로아상처럼 보이죠. 아, 음식을 비유한 게 맞네요. 배고파져요. 또 이 고리에 어떤 빛의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입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거울 효과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이든 조만간 특이점 또는 블랙홀의 검은 진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착각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별 입자가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블랙홀 같은 초대질량 물체는 주위의 시공간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물체가 더 거대할수록 그 물체 근처의 시간은 더디게 흐르죠. 블랙홀 옆에 시계를 하나 놔두고 침실 벽에 다른 시계 하나를 놔두면 지구에서 하루가 지나는 동안 블랙홀 옆에 둔 시계의 초침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관찰자인 우리들이 보기에 빛의 입자들이 움직임을 늦춘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에 블랙홀에 흡수된 건지도 몰라요. 이제 붉게 달아오른 플라즈마의 거대한 줄기가 우주로 튀어요. 스파게티 소스처럼요. 블랙홀이 별 물질을 흡수하면 초당 약 만 킬로미터 속도의 강력한 에너지 광선을 방출해요. 이런 에너지 방출은 강렬한 섬광을 동반해요. 이 섬광 덕분에 애초에 과학자들이 이 과정을 감지할 수 있었죠. 이 현상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관찰될 수 있어요. 별 물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린 여전히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별과 다른 입자들을 볼 수 있어요. 약간 스파게티 위에 뿌려진 파마산 치즈 같죠? 제가 너무 멀리 갔다 싶으면 절 말려주세요. 스파게티화 과정이 완료됐을 때 별무게 절반가량이 먼지와 빛나는 입자로 우주 공간에 던져졌어요. 나머지 반은 완전히 블랙홀에 흡수되었죠.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거의 6개월간 관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블랙홀에 뛰어드는 게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뭐 그건 아직 할 순 없지만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순 있어요. 여기 작은 드론이 있어요. 우리의 금속 친구죠. 왠지 미트볼 같아요. 아니요, 저 아직 점심 못 먹었어요. 지금은 블랙홀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어요. 사건 지평선의 약 3배 너비 길이에 있죠. 이 거리에 있는 물체는 블랙홀을 안전하게 공전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까우면 암흑 무한대에 삼켜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괴된 별이 이 거리에서는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죠. 게다가 행성들은 이 거리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어딘가에 적절한 빛과 열의 원천이 있다면 이 행성들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특이점이고 우린 미트볼, 아니 드론을 이끌어서 사건의 지평선에 더 가까이 접근할 겁니다. 몇 분 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드론이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기 시작해요. 드론이 검은 원반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했고 어둠의 심연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단 걸 의미해요. 이제 드론의 관점에서 모든 걸 살펴볼게요. 드론이 보는 별들의 모든 빛은 파랗습니다. 그건 중력 청색편이라 불려요. 드론이 블랙홀에 빠지면서 중력장이 빛의 광자를 아래로 끌어당겨 에너지를 줍니다. 이것의 파장이 짧아져서 적색 광자가 청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드론은 계속 떨어져서 우리 눈으로는 이미 완전히 보이지 않네요. 로봇이 보는 건 가늘고 파란 빛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죠. 시간조차도요. 여기서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블랙홀에 있는 1분 동안 우리 태양계 전체가 늙어 소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드론은 배터리가 다 방전될 때까지 살 거예요. 어? 드론이 다시 작은 빛을 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두드러지고 있네요. 이제 드론은 같은 추락을 이번에는 반대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일단 드론이 블랙홀의 심장인 특이점을 벗어나면 다시 한번 사건의 지평선에 서게 될 거예요. 별에서 나오는 빛이 점차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러다 드론은 우주? 어쩌면 먼 은하계로 던져지게 되죠. 뭐 블랙홀에서 돌아오는 건 이론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블랙홀이 우주의 먼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일종의 웜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이론들은 허구로 간주되고 있죠. 블랙홀은 탐지하기가 꽤 어려워요. 문제가 블랙홀이 검다는 거예요. 우주처럼요. 별처럼 빛을 방출하지도 않아서 중력 이상에 의해서만 감지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에 엄청난 수의 블랙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그 자신의 무게에 붕괴될 때 태어나요.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별수를 감안할 때 블랙홀은 아마도 흔한 현상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블랙홀엔 그들만의 수명이 있다고 믿어요. 그건 호킹 복사 때문이에요. 블랙홀은 질량을 잃어요. 그래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선 방금 우리가 본 별처럼 거대한 물체를 흡수해야 하죠. 하지만 블랙홀이 깊은 우주에 존재한다면 흡수할 게 적어서 사라질 때까지 그냥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스파게티 접시처럼요.